가장 궁금해하시고 또 가장 자세하게 아셔야 할 이슈들을 자세하게 분석해드리는 이슈파워 시간인데요. 자, 오늘 이슈파워는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자세하게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권혁중 평론가 어떤 이야기, 어떤 이슈들을 다뤄볼지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화면으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는 바로 현대차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2분기 좋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고 있지만 한쪽에서는 또 반도체 부족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 생산이 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현대차 주가가 계속 횡보하고 있는데요. 과연 현대차 언제 반도체 대란을 뚫고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지, 달릴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십니다. 반도체 전쟁의 최종 승자 현대차가 될 수 있을지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 첫 번째 이슈는 현대차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뭐 최근에 우리 시장에서 대형주들이 일단은 큰 재미를 못 주고 있으니까 현대차도 비슷한 양상입니다. 지금 차트를 보니까 계속 횡보하면서 다른 종목들이 오늘 움직이는데 현대차만 가만히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오히려 우리가 좀 현대차에 투자해볼 만한 포인트를 짚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현대차도 요즘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이제는 기업은 실적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적 자체가 굉장히 호조세가 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였습니다. 네. 그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이제 보고서, 애널리스트 보고서를 하나 냈는데 여기서 이제는 매출액 정도의 잠정치가 좀 나왔죠. 그래서 2분기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전년 대비해서 한 35% 증가한 한 29조 6천억 원 정도가 될 것이다라고 이제는 보고서에 실었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놀랍죠. 예, 전년 대비해서 한 230% 증가한 한 1조 네. 9,500억 원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또한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보더라도 585% 전년 동분기 대비해서 585% 증가한 한 1조 네. 5천억 원 정도를 이제 보고 있는데 이런 걸 보더라도 실제 현대자동차가 사업에 대한 그 한마디로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이슈를 뚫고 2분기에는 굉장히 매출 호조세를 좀 기록을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네. 영업이 같은 경우는 시장의 그 컨센서스가 사실 한 1조 8천억 원 정도 됐었거든요. 이거보다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현대차에 대한 관심 어제도 관심을 가졌고 네. 오늘은 조금 이제 혼조세를 좀 보이고 있는 부분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은 뭐 컨센서스 예상치이긴 하지만 엄청난 실적이 지금 나올 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좋은 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은 단점은 하나는 이제 노조 때문에 사실 그러니까 노조 때문이라기도 좀 그렇고 일단은 임단협에서 약간 트러블이 많다 보니까 사실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매출이 잘 나오는 이유는요. 역시나 첫 번째로는 전분기 대비해서 한 3만 대 이상가량의 판매 대수가 좀 상승한 부분이 있습니다. 역시나 자동차는 판매 대수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 정도의 매출액이 나오고 있고 두 번째로는 중고차 가격 급등에 대한 이제는 파이낸셜이죠. 말 그대로 금융, 미국 시장이 이제 금융 이런 사업에 손익이 증가되는 부분이 있겠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제네시스, 한마디로 고가 차량입니다. 이런 판매 대수가 늘어나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평균 판매 단가, 한마디로 ASP라고 얘기하죠. 이 평균 판매 단가가 올라가게 됩니다. 아무래도 기업에서 판매하는 물건에 대한 객단가, 판매 단가가 올라가게 되면 하나를 팔더라도 더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순익치를 봤을 때, 기대치를 봤을 때, 전망치를 봤을 때 그 기업에서 팔고 있는 평균 판매 단가가 얼마냐에 따라서 좀 전망이 달라지게 되죠. 네. 그래서 제네시스 아시겠지만 고급 차량이 많이 판매됨으로써 이런 평균 판매 단가가 올라감으로써 이제 매출액이 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특징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아까 이게 중고차 시장이 잘 되면서 특히 기아차 중심으로 해서 할부금융까지 담당하고 있는 미국에 있는 법인이 있어요. 이런 손익계산 효과가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파이낸싱이 잘 되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금융 쪽에서 영향을 미쳤고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조금 이제 더 이제 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것도 좀 반대적인 얘기인데 보셔야 되는데 아까 제가 이제 평균 판매 단가가 올랐다 그랬잖아요. 근데 네. 2분기에 들어와서 보면은 이제는 그 미국이라든지 이런 어떤 거대 시장에서 어떤 평균 단매가 오르는 게 아니라 2분기 말쯤에 봐서는 지금 봐서는 이제 평균 판매 단가가 낮은 쪽 한마디로 이제 신흥국 쪽, 인도 쪽이라든지 이런 데서 조금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요거는 조금 이제는 유심히 좀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 잘 팔렸을 때는 2분기 전망치를 봤을 때는 미국 시장에서 잘 팔렸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근데 지금 분위기는 미국 시장보다는 이제는 신흥국, 이런 인도 이런 데서 조금 평균 판매 단가가 낮은 데에서 사실 좀 잘 팔리고 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3분기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러한 다양한 변수들이 작용을 해서 현대의 지금 현대자동차의 매출을 이끌어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뭐 실적 여기저기서 현대차의 판매 대수가 늘어나고 있다. 뭐 시장 점유율을 1위를 차지한다. 뭐 그런 얘기들 순위가 높아지고 있다. 네. 이런 얘기가 전 세계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으니까 이게 그대로 실적이 좀 반영이 되고 있는 양상이고. 자, 그렇다면 앞으로의 현대차 그럼 어떤 네. 포인트를 좀 더 살펴봐야 될까요? 일단 관전 포인트 말씀드리면은 21년도 그러니까 하반기죠. 세컨드 하프를 본다 그러면 이제 네. 하반기에 그 미국 내 높은 판매 흐름이 호조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건 뭐 시장에서의 전망치고요. 근데 컨센서스가 각 증권사마다 비슷해요. 그래서 하반기에도 역시나 미국에서 혼조세를 판매 대수가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제 모멘텀 쪽으로 본다 그러면 역시나 미국 내에서 시장 점유율입니다. 그 시장 점유율이 지금 굉장히 안정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아시겠지만 다른 완성차 기업 같은 경우는 차량용 반도체 때문에 사실 시장 점유율이 약간 뺏기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미국 내 시장 점유율이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도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차량용 반도체가 완성차 기업에게 많은 영향을 이제 미치고 있죠.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기존적으로 팔고 있는 자동차에 플러스해서 아이오닉5라든지 제네시스라든지 이런 신차들을 대거적으로 이제 공급함으로써 시장 점유율이 떨어질 것 같지만은 사실 신차의 공급으로 인해서 시장 점유율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이런 전략들이 주요하게 먹히고 있거든요. 미국 시장에서.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이제 시장 점유율이 유지가 된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역시나 앞으로도 이제 기대해 볼만 하다라고 이제는 판단을 하고 있겠고요. 시장에서도 아무래도 어떻게 하면 이제는 판매 대수가 유지되면서 수익성을 극대화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아마 많은 현대장초에서 연구를 하겠지만은 현재의 팩트만 놓고 본다면 계속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은 굉장히 크다라는 게 시장의 지배적인 관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다행히 뭐 현대차가 다른 완성차 글로벌 업체들에 비해서 이 반도체 수급을 좀 원활하게 좀 해결을 네. 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이 반도체 관련해서 이 리스크가 좀 존재를 네.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뭐 뉴스에도 브라질 현대차 브라질 공장에서 이 자동차 반도체가 좀 부족해서 가동 중단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런 공급난 언제쯤 해소가 좀 될까요? 그러니까 요거를 보려면은 이제 자료를 조금 하나를 갖고 왔는데 네. 어제 그 한국 자동차 연구원이 보고서 하나를 냈습니다. 네. 그 산업 동향 보고서인데 자동차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에 대한 이제 이슈들을 좀 실었어요. 여기에서 이제는 한국 자동차 연구원은 올해 2분기에 이런 그 반도체 부급 현상은 정점을 기록한 하다가 하반기부터는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이다라고 이제 전망하고 있는데 거기에 의하면 이제 다른 그 시장 참여자들 완성차의 시장 참여자들이 이제 보고서를 낸 거 있습니다.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또 다른 쪽에서는 또 다른 관점을 보고 있어요. 그 보스턴 컨설팅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공급난 해소가 2020년 이제 2분기쯤에나 이제 해소될 것이다라고 이게 보는 관점도 있고요. 네. 또한 반도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아니다. 22년 동안 계속적으로 지속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거는 뭐 TSMC나 인피니언이나 이런 기업들도 이제는 공급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은 지속 2020년에도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단기적으로 끝날 이슈가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겠고 그러다 보니까 각국은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아시겠지만 인텔이 파운드리 산업 진출을 하겠다라고 이제 선포를 했고 미국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밀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파운드리 산업에서 차량용 반도체가 난다 그러면 포드나 GM 쪽에 이제 공급을 당연히 할 것이고요. 일본도 마찬가지죠. 도요타, 덴소 같은 이런 차량용 반도체 관련이 있는 이런 기업들이 르네상스라는 기업 아시겠지만 차량용 반도체 핵심적인 회사들입니다. 르네상스의 지분 투자에서 기본적으로 지분 참여를 끌어올린다는 거 이러면서 사실 일본 정부도 적극적으로 좀 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다만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미약한 부분으로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우려스러운 부분은 역시나 글로벌 경제를 본다 그러면 네. 이런 부분이 조금 우려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이렇게 반도체 결국에 자동차도 반도체와 연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면서 뭐 일각에서는 삼성전자랑 현대차랑 좀 협력하고 네. 조인트를 해야 된다. 함께 좀 콜라보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그런 움직임들이 앞으로도 나올 수 있을지 그런 것들도 좀 한번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